시작합니다. 안녕하세요. 요리쌤이에요. 안녕하세요. 요리쌤입니다. 방금 전에 닭발 먹고 후식 먹으려고 갖고 왔어요. 시루떡 좋아해요? 근데 이거 여러분들한테 소개해줄 게 뭐냐면 이건 이제 여러분들 잘 아는 꿀떡이고 이건 절편, 이거는 약밥, 이거는 찹쌀떡이에요. 그러니까 찹쌀, 그 찐득찐득한 그 인절미 같은 그런 찹쌀, 맵쌀로 된 백설기 그런 식으로가 아니라 찹쌀떡이에요. 잘 먹겠습니다. 나 이거 좋아해. 보여줄까요? 이거 완전 사랑해요. 오, 안 달아요, 이거. 맛있다. 맛있어. 제가 떡을 진짜 좋아합니다. 빨리 여러분들 냉동실에 있는 떡 빨리 꺼내요. 봐봐요. 쫀득 자체. 여기 쫀득 자체야. 내 요리자 자격증 있어요. 난 한 번에 다 빠지려. 근데 내가 이집 약밥은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. 근데 밤을 먹어봤는데 그닥 맛은 없어, 밤이. 안 달아. 간이 좀 안 맞아요. 짭조름하긴 한데 달진 않아요. 그리고 참기름이 모자라. 원래 약밥은 겉에 참기름이랑 많이 발라줘야 진짜 맛있어요. 그 약밥은 원래 따뜻할 때 먹는 거 아시죠? 원래 식어서 먹는 밥이 아니에요. 참기름 향이 확 나면서 그게 맛있는데. 마님님 감사합니다. 건포도. 맛있다. 오랜만에 먹어서. 나쁘지 않네. 약식도 한번 해드릴게요. 저 떡도 잘합니다. 집에서 떡도 가끔 해먹어요. 이거 절편. 빌드님 옆에 이모티콘 이런 애들 어디 갔어요? 찰밥? 보름에 해볼걸. 찰밥. 이거는 조금씩 뜯어먹고 입에서 계속 씹는 맛이 있죠. 이게 여러분 그 맛 알죠? 가래떡 말캉말캉한 걸 씹어먹는 맛. 따뜻하진 않지만 식었는데 말캉말캉한 그 맛. 알아? 고소해. 이 간이 잘 됐네요, 얘는. 달진 않는데 원래 떡에 소금이 좀 들어가야 맛있어요. 맛있어. 오늘 쫀득 특집이야. 미쳤어.
미쳤다리 오졌다리. 내가 꿀떡은 살짝 시키는 이유가 너무 방금 전에 데워갖고 꼬리 밑에 다 새어나왔어. 꿀 하나 줄까요? 꿀떡. 이건 입 벌리고 먹으면 안 돼요. 바로 물총같이 막 쏩니다. 입딱 다물고 먹어야 돼. 아, 이거 꿀떡 오젓다리. 이걸 할 수가 없네. 내가 막 꼬리 막 여기 위에로 삐적삐적 나왔고. 이 안에 꿀이 다 들어있어. 이 안에 꿀이, 봐봐요. 어떻게 보여줘야 돼? 이 안에 꿀이 봐봐. 내가 오늘 꾸몄다고? 내가? 뭐를? 나 오늘 입술하고, 안 했는데? 그냥 꽃인데? 뭔가 화려해 보이나 보다 오늘. 감사합니다. 수기님 이거 좋아해요? 망고님 이거 좋아하는구나. 바영님 감사합니다. 아, 비양님, 비이님, 쪼꼬비님, 쪼꼬비. 딴 것까지 좋아하는 거? 까만 옷을 입으면 좀 대비가 돼가지고 뭔가 약간 탱고 추는 여자처럼 보이지 않아요? 까만 옷을 입으면 그러더라. 입술만 빨개 해서. 오늘 다 맛있다. 이거 하나 먹어볼까? 아우, 이 꿀떡 진짜 미쳤어. 꿀떡 장난 아니야. 안에 꿀이 많다. 빈디밴드 보컬 느낌이에요? 옛날에 자우림 김유나 씨 진짜 좋아했는데. 콘도 있어요. 하나 먹을까요? 콘도 있습니다. 레드 계열도 있고 검정색도 있고요. 그러니까 제가 망고님이 보는 눈이 있는 게 맞아요. 제가 조금 뭐라 그러지? 파스텔류 있잖아요. 원색에다가 흰 색깔 섞은 색깔, 뭐 분홍색이랄지 연두색, 하늘색 이런 색이 안 어울려요. 그러니까 원색 계열, 센 색깔들 그런 애들이 잘 어울려. 보라색도. 옅은 색이 좀안 어울려요. 흐지부지한 색깔. 뭔가 베이지색 아니면 뭐 황토색 그런 섞어놓은 색깔. 안 어울리더라. 입어놓잖아요? 꼭 천년 옷 입혀놓고 서울 구경 데리고 가는 애처럼 생겼어요. 뭔지 알아요, 그거? 서울 구경 오랜만에 간다고 옷 입혀갖고 가는 애들 있잖아요. 그렇게 생기더라고, 내가. 까지색도 좀잘 어울리고. 짠. 콘 하나 먹자. 콘 먹방 보러 오신 분을 위해서. 짠. 여기 밑에 쓰레기통에다가 껍질 좀 버릴게요. 여러분 그거 알아요? 껍질과 껍데기의 차이? 껍질과 껍데기의 차이. 내가 알려줄게. 떡이랑 아이스크림 잘 어울려요? 그래? 맞아! 찰떡 아이스. 한번 올려서 먹어볼까? 껍질은 말 그대로 겉에
생각하지 않는 부분을 껍질이라고 해요. 예를 들면서 비닐 같은 거 있잖아요. 비닐 같은 거나 그런 거. 하여튼 종이 같은 거. 그런 건 껍질이라고 그러고 겉에 부분이 딱딱한 거 있죠. 조개 껍질이 아니라 조개 껍데기가 맞아요. 그러니까 돼지 껍질요리라고 하는 게 맞대요. 돼지 껍데기가 아니라. 이렇게 한번 먹어볼게요. 맛있다! 잘 먹습니다. 여러분, 맛있는 거 먹어봐요. 잘못 먹을 수가 없어. 맛있는데? 근데, 이 떡이, 꿀떡은, 어차피 안에 꿀이 있어서 달지만, 다른 떡들은 단기가 좀 없어요. 그래서 아이스크림이 훨씬 더 달아요. 떡보다. 꿀떡이랑. 맛있다. 이거 근데 잘 어울려요. 진짜 찰떡 아이스 같아. 이거 카라멜 떨어진다. 왜 이렇게 맛있어? 그럼 얘는 껍질이 맞겠지? 내일은 껍질 떡집 털러. 한번 먹어보자. 꿀떡이랑 잘 어울리는지. 내 안에 꿀이 달아갖고 좀 뭔가 같이 겹칠까봐. 떡 아이스크림. 얘는 단기가 너무 투머치예요. 얘도 달고 얘도 다니까 너무 그냥 달아. 차라리 진짜 덜 펴도 잘 어울 것 같아. 맛있어. 역시 떡은 사랑이지. 조금만 잘라갖고 먹어봐야지. 아, 2개도 먹고 싶다. 떡이랑 2개도 막다 잘라갖고 먹고 싶다. 팥빙수 위에 아이스크림이랑 그 안에 떡이랑 같이 먹는 느낌. 백떡이? 알겠어요. 절편 최고. 절편이요. 진짜 그 팥빙수 안에 있는 떡이랑 그 아이스크림이랑 딱한 숟가락 같이 뜯어 먹었을 때그 찰떡 아이스 같은 그런 느낌. 와, 이거 짱이다. 근데 콘이 또 바삭하니까 콘이 좀 있으니까 더 좋네요. 그냥 아이스크림보다. 최고인데? 오늘 턱 나가겠는데? 난 개인적으로 이것도 나쁘지 않아요. 이렇게 퍼갖고.
남편이랑 같이요? 저희 남편 안 돼요. 방송 울렁증 있어요. 내가 하나 얘기해 줄게. 어머 미안. 남편이 얼마나 방송에 울렁증이 있냐면 평소에 말을 잘하다가도 내가 방송 중에 뭐 물어보거나 뭐 방송 중에 살짝 이렇게 대답하는 거 보면은 그렇게 자상한 사람이 세상 무뚝뚝하고 국어책을 읽는 듯한 말을 막 써요. 막 경직이 돼가지고. 그래서 방송 중에 남편이 막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면 다정함이 1도 없는 사람처럼 이렇게 들리지 않아요? 제가 듣기엔 그래요. 그래서 자기가 왜 꼭 방송만 하면 그렇게 싸가지 없는 남편 컨셉으로 말을 해? 내가 그랬더니 신랑이 아니 그게 아니라 말이 잘 안 나온다고 방송 중에 자기한테 무슨 말 시키지 말라고 막 이러더라고요.